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화요일 날이네요. 화요일 오후 3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평일날에는 내가 잘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만 녹화를 하는데 평일날에 내가 나도 생업에 바쁜 사람이라 평일날에 내가 잘 녹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또 남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제 하는 게 인간 탐구잖아요. 인간을 탐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인류 세계사에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적으로 물론 그런 사람들도 훌륭하긴 훌륭하죠. 그렇지 않으면 레닌처럼 이렇게 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내가 보는 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이야말로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최고의 위인이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사람을 내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저담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속담입니다. 한번 뱉은 말도 주저담을 수가 있어요. 주저담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한번 뱉은 말을 어떻게 주저담느냐? 주저담는 방법이 뭐 간단하죠. 야, 내가 전번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내가 한 말이 그게 내가 잘못된 말이다. 응?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면 그게 주저담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한때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자기가 그게 맞는 얘기에 우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영영 주저담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이 잘못된 말이야. 이렇게 솔직히 잘못한 걸 솔직히 시인하는 순간 예전에 했던 말을 주저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거, 그걸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레닌 얘기를 하니까 레닌이 정치인이잖아요. 자꾸 이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내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닌을 하다 보니까 레닌이 정치이다 보니까 자꾸 이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이밍이란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때를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건국의 아버지다. 또 한편에서는 독재자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이가 유교가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을 때 이제 전쟁은 안 하잖아요. 완전히 뭐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휴전이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특별 기자회견을 요청해가지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니 뭐 이렇게 부정을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그 전에 특별 기자회견을 열라 이거예요.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국민 여러분, 그동안 나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다. 전쟁이라는 참, 바람 앞에 등 부린 그런 위기 이 순간에서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편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뭐 정치 파동도 일으키게 되었고, 그랬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를, 국민 여러분들은 그건 이해하셔야 된다. 그거는 국가가 바람 앞에 등불에 놓여 있을 때, 바람 앞에 등불인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런 극약 처방을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극약 처방이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또 내가 집권했던 기간도 오래됐다.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다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심사숙고해서, 나 후에 대통령을 할 사람을 선정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주기 바란다. 이러고 이런 특별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퇴임했다면은, 3.15 부정선거도 없었고 4.19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퇴임을 했더라면은 정말 6.25 때 보도연맹을 학살했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얘기 나는 거 그것도 다 묻혔을 것입니다. 아, 그게 참 바람 앞에 등불인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100%다 누구나가 이승만이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 그 타이밍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권력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독재자란 평을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정희도 그래요. 여러분, 박정희도 그 삼선 개헌까지는 뭐 봐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삼선 개헌까지 하고 세 번째까지 출마해서 해먹었으면,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나는 이제 삼선 개헌을 해서 삼선까지 해봤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집권을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 순간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할 거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천명을 하고 물러났으면은 정말 박 대통령도 참 영웅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민기적 거리고 자꾸 있지 말고 박수 칠때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내가 이 레닌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닌에 대한 비판, 그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레닌의 생부는 그의 아들이 장차 경멸하게 될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사였다. 그러니까 레닌의 아버지는 말이죠. 레닌은 공산주의자였지만 레닌의 아버지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레닌의 귀족적인 출생 배경은 레닌의 소련 전기 작가에게는 곤란한 요소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군림하려 드는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준다. 그것은 하급자로부터의 비판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나 대중을 그저 그의 혁명적 계획을 위해 필요한 인간 재료로 보는 그의 성향에서도 엿보인다. 1917년 막심 고리키가 썼듯이 레닌은 지도자인 동시에 러시아 귀족이었다. 그에게는 이 멸종된 계급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그는 러시아 국민에게
이미 실패할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하나의 잔인한 실험을 실행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올랜도 파이지스, 혁명의 러시아. 그러니까 레닌이 일으킨 공산주의 혁명은 그 이미 실패할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잔인한 실험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좀 예언적인 면이 있는 거죠. 결국 공산주의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상 1917년 12월 체카의 창설 이래로 비밀경찰의 탄압 수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해산 일정 같은 건 전혀 잡혀있지 않았다. 또한 소련은 분명 여성과 소수민족 등이 투표권을 획득한 최초의 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자유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얼마 못가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했다. 다른 여러 권익도 마찬가지다. 소련 건국 직후에는 그런 권익은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었고 파시즘의 시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열악했으나 스탈린의 대숙종 시대를 거치고 1980년대까지 소련과 다른 나라의 자유, 권리 수준 차이가 점점 커졌던 것이다. 내전 이전에도 볼셰비키는 자신들이 겨우 전체 득표의 24%를 얻은 의회를 얼마인가 해산시키고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는 조직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 이에 대해 당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보통 이를 비판하면 비판했지 지지를 보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카를 카우츠키는 볼셰비키 행동은 발칸반도식 독재이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로자 룩셈부르크 역시 볼셰비키 이런 행동에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레닌이 쫓아낸 멘셰비키들조차도 가혹한 독재 정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멘셰비키가 건국한 조지아 민주공화국은 사회혁명당과 그 외 좌파 정당이 연합한 다당제 민주공화국이었다. 조지아 민주공화국 역시 볼셰비키에 의해 멸망하였다. 멸망 후에도 1924년 8월 봉기가 일어나는데 8월 봉기로 1만여 명이 죽고 2만여 명이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사막으로 추방당했다. 이런 이유로 마르크스 계열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레닌을 비판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마르크스주의를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명명하는 통념과는 상반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마르크스 본인의 주된 목적이 인간 소외의 현상을 비판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레닌이 마르크스주의를 소수의 직업적인 혁명가들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으로 탈바꿈시키고 대중주의를 배제하면서부터 치명적인 왜곡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런 전문화와 대중주의 배제로 인해 종래는 인간 소외에 대한 담론이 더 이상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에선 마르크스주의가 갈수록 온건 개혁 성향의 서구 사상들에게서 매력을 잃어가던 것과 20세기 자유 진영에서 공산주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사고가 형성된 것 모두 그 원형은 레닌에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정통 마르크스의 이론을 추종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레닌도 상당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놈이다. 아, 레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 공산주의라는 것은 참 현실에서는 실행되기 어려운 이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게 레닌주의는 그 주의가 태동하면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삼인주의자들은 레닌주의를 국가를 절대화시킨 권위주의적 공산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당장 삼인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자유와 억압당하지 않을 자유를 주장했으나 레닌주의에선 경제적 평등을 기초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적으로 자유가 침해되며 사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 한마디로 레닌주의는
기존 마르크스주의가 국가를 억압의 대상으로 본 것과 달리 국가란 체제를 절대화했던 것이다. 레닌주의와 후에 악명을 떨치게 되는 스탈린주의 연계성에 대해서 레닌주의자들은 스탈린 체제 후 스탈린주의가 레닌주의식 민주주의를 많이 후퇴시켰고 스탈린은 항상 자신의 비민주적인 사상을 레닌주의와 동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레닌주의는 현재 스탈린주의와 동일시되어 왜곡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슬라보의 지젝 같은 사람은 레닌의 시대에 일어났던 공공연한 폭력과 스탈린 시대에 벌어졌던 은폐된 폭력을 구별하고 스탈린 시대에 자행된 폭력이 가진 은폐되고 비밀스러운 속성 때문에 밀고자와 방관자, 비겁한 수동적 협력자들이 사회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진영인 좌파 공산주의 진영, 사민주의 진영, 그리고 아나키즘 진영에선 레닌주의는 큰 비판을 받았으며 근본적으로 스탈린주의는 레닌주의 토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주의는 중앙의 의견이 우선시되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억압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전례에 없던 권위주의를 새로 만들어낸 사상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무비판적이며 권위주의를 앞세운 덕에 중앙의 뜻이 맞지 않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숙청될 수밖에 없는 체제였고 스탈린뿐만 아니라 레닌 역시도 그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스탈린은 의외로 레닌이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공산주의도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뭐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거기다가 이제 스탈린주의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공산 내에서도 이렇게 사상의 파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통 마르크스주의라는 건 이미 뭐 퇴색된 지가 오래됐고 대부분이 이렇게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이탈해 가지고 뭐 레닌주의니 스탈린주의니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게 레닌주의니 뭐 스탈린주의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겨난 그것 자체가 이미 정통 마르크스주의와는 멀어졌다 이런 그 반증이 된 거죠. 실제로 체카는 반혁명 세력의 축출이라는 명목으로 수만 명을 고문하거나 처형했고 레닌은 체카의 처형 방식을 정당하다고 인식했다. 그는 1920년 1월 12일의 연설에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수천 명을 쏘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체카의 숙정을 옹호했다. 또한 1921년 5월 14일 레닌이 주도하고 있던 당 정치국은 체카의 즉결 처분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그렇게 이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뭐 학살, 처형 이런 게 일상화되는 그런 게 공포적인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사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빗나간 사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옹호론 항목을 보면 레닌이 정적의 사례에서 가장 강경하였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수뇌부가 오히려 사면을 강행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쪽이든 레닌이 단순한 숙청을 넘어 정적을 살해하고 망명시키는 것을 주된 활동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은 셈이고 다르게 말하면 다른 혁명 동지들이 레닌을 막을 정도로 레닌의 정적 제거가 가혹하고 심했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이때 살아남은 인사들을 보자면 반혁명 인사였던 코르닐로프는 처형할 경우 카자크 기병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으며 사회혁명당 세력들은 지방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으며 아나키스트들은 서유럽 사회주의 쪽에서의 의견이 이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아나키스트들은 2월 혁명 직후부터 볼셰비키와 협력해서 임시정부를 붕괴하는 데 공헌했음에도 정권 장악 직후부터 태도를 전환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불법 체포와 직결 처분을 저질렀다. 이에 볼셰비키를 피한
아나키스트들은 말살을 피해 볼셰비키와 협력하거나 아나키스트가 장악하고 있던 남동부 우크라이나로 이동했으나 볼셰비키들은 그곳까지 추격해 와서 20만 명의 농민들을 학살하려는 적극 테러를 자행했다. 이후 아나키스트 민병대를 이끌던 네스토르 마흐노에게 두 차례 자객을 보내 암살 시도를 하고 그가 망명을 하자 망명 대상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지속적으로 송환 요구를 한 것은 덤이었다. 여담으로 마흐노프는 파리로 망명을 가서 영양실조로 인한 폐결핵으로 죽었으며 그의 딸은 나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고 전쟁이 끝난 대신 NKVD에게 끌려간다. 마흐노와 함께 하던 아나키스트르 볼리는 내전 중 볼셰비키 의해 죽을 뻔했다. 아나키스트 역사가 표트르 아르시노프는 볼셰비키로 전향하였으나 대숙종 시기에 아나키즘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내전 시기 아나키스트 연맹 나바트 설립에 참여한 파냐 바브로는 하르키우에서 체카에게 체포된 후 구타당하고 야잔 감옥에서 모스크바로 탈출, 거리에서 살다가 옛마 골드만과 알렉산더 버크만에게 발견되었는데 똑같이 체카에게 붙잡혀 갇힌 남편 아론 바론을 탈옥시킬 계획이었으나 체카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루블화 유족, 강도질, 테러를 포함한 여러 체카에 의해 날조된 범죄 행위로 기소되어 처형당했다. 골드만은 항의하려 했지만 친구들이 만류하여 결국 러시아 혁명에 완전히 환멸을 끼고 떠나고 말았다. 표트르 크로포트 킨으로 말하자면 그가 죽은 1921년의 말 그와 아나키스트들의 저작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그래서 이 권력이란 그건 말이죠. 아, 권력이라는 게 한번, 권력은 뭐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뭐 스탈린이니까 뭐 했던 말이라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참 그런 얘기인데, 북한에서도 김일성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까? 그, 김일성이가 6.25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북한이 어떤 이렇게 남로당도 거기 뭐 있었고 연안파도 있었고 소련파도 있었고 여러 정파들이 있었던 말이죠. 여러 정파들이 이렇게 통치라는 집단지도체제 비슷한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유교가 끝나고 이 김일성이가 전부 다 이걸 정파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신으로 김일성이가 등극하는 거죠. 유일신과 같은 존재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는데 나를 우습게 보던 사람들 아니 이승열이 걔는 뭐 별거 아니야. 그거 뭐 최고도 잡고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뭐 이렇게 나를 우습게 보던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앞으로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에는 비판자들이 있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해야 자기가 진짜 아주 신적인 수령이 되는 거죠. 좌파 사회 혁명당은 체카의 몇몇 인사가 참여할 만큼 볼셰비키 협조적이었으나 모조리 배신당했다. 10월 혁명 2주 후의 재헌의회 선거에서 사회혁명당은 37%의 득표율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임이 입증되었다. 볼셰비키는 여러분 내가 이제 있는데 잠깐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사람 이 동양인들이 대부분 최고가 작잖아요. 이 동양인들은 체구가 작다 보니까 큰 걸 대부분 원합니다. 아 키가 뭐 180 이상 뭐 원빈과 현빈 같아야지 뭐 180 이상 되는 그런 배우들을
특히 시집안 간 그 처녀들이 그렇게 입만 열면 뭐 현빈이 얘기를 듣고 끌어낸단 말이죠. 그 동양인들이 왜 그렇게 동양인은 키에 집착을 하냐. 원래 동양인이 작아서 그래요. 동양인은 종자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자꾸 큰 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사람이 크다고만 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키가 큰데, 응? 왠지 그 사람을 보면 좀 꼬부정해 보이고, 야무지게 보이질 않더라. 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키는, 사람이 보기엔 키는 큰데, 뭐 키 사이즈를 재보면 180이 넘고, 뭐 185, 186이 정도 되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큰 키죠. 키는 큰데 사람이 왠지 꾸부정하고 야무져 보이는 그런 면이 없고 꺼벙꺼벙이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좋게 보이질 않죠. 키가 커도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키가 웬만큼 작아도 사람이 이렇게 당차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키가 작아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키만 크다고 좋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키가 작아도 단아하고 아주 단아하고 지적 얼굴이가 지적이나 뭐 이런 게 여러 면이 무시할 수 없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키가 커도 꺼벙이처럼 어벙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실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키의 사이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사이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크다고만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10월 혁명 2주 후의 재원의회 선거에서 사회혁명당은 37%의 득표율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임이 입증되었다. 볼셰비키는 1918년 1월 의회를 해산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은 레닌이 반대자들이 양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약 과정에서 그는 대단히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물론 러시아인들은 평화를 원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 인구의 34%, 탄전의 90%를 요구하면서 분노로 변했다. 레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러시아인이 베르사유 조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굴종종 조약에 분개했다. 트로츠키는 조약에 반대했고, 부하리는 아예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안드레이 부부노프, 카를 라데크 등과 함께 당내 분파까지 조직화하며 조약에 극력 반대했다. 스탈린은 처음엔 조약 반대파였으나 레닌의 의중을 알고 조약에 찬성했다. 두 명의 사회혁명당 최카 요원은 주로 독일 대사 빌레름 미르 바흐 백작을 암살했다. 1918년 7월 농민 강제 징발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던 좌파 사회혁명당은 볼셰비키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봉기를 일으켰다. 그들은 필릭스 제르진스키를 역류했고 좌파 사회혁명당원 적군 미하일 무라비요프는 심비르스크를 점령했다. 하지만 봉기에서 사회혁명당원들은 볼셰비키를 너무 자비롭게 대하였고 중앙위원회로 진격하길 주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봉기는 라트비아 소총병의 도움으로 진압당했으며 무라비 요프는 전사였다. 재판 없이 사회혁명당 즉 SRI 체카 요원 13명이 즉각 처형당했으며 소비에트에서 SRI 완전히 추방당했다. 살아남은 SR은 우크라이나에서 마우노우 슈치나와 합류하여 영향력을 얻었고 그곳에서 반백군 운동과 자유소비에트 건설을 위해 아나키스트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발티감대 선원 출신으로 SR에 입당해 봉기에서 살아남은 드미트리 포포프는 마우노우 슈치나와 적군이 안톤 데니킨이 남러시아 정부에 대항하여 동맹했을 때 볼셰비키와 협상하는 대표단으로서 협상을 수행하였다. 데니킨이 파멸하자 1920년 마흐노파 대표단 전체가 모스크바로 추방되어
제르진 시크의 명령에 의해 총살당했다. 농민을 잔인하게 탄압한 지주 루제놉스키를 암살한 것으로 명망을 얻었던 좌파 SR 지도자 마리아 스피리도노바는 브레스트 조약을 찬성할 만큼 레닌의 관용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쓰나 봉기에서 군사적 이점을 활용하지 않고 이미 지쳐버린 대중의 자발적 봉기를 기대하는 등 너무 혁명가답게 행동한 채로 실패하였다. 많은 SR 지도부가 모스크바에 수감되었고 스피리도노바 자신에 따르자면 2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즉각 총살되었다. 그 후 그녀는 평생 감옥 안에서 살며 신문에 시달렸고 독일의 소련 침공 3개월 후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메드베데프 3님 학살로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당했다. 그러니까 레닌이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을 해서 정권은 잡았지만 그러나 러시아 정정이 이렇게 그 안정되지는 못했다 이거죠. 안정되지는 못해가지고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지만 그렇게 러시아 정정이 이렇게 그 안정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볼셰비키가 수많은 그 정정들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노동자 반대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자 반대파는 1920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던 지나친 관료화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공산당 내 분파였다. 주로 노동자 출신의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산업행정가들로 구성된 그들은 경제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관리하길 원했고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원했다. 알렉산드르 실랴프 니코프, 세르게이 메드베데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유리 루토비노프 등을 포함하는 이 분파는 러시아 공산당 제9차 대회에서 빛났다. 루토비노프는 그의 연설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즉각적 구현을 주장했다. 볼셰비키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에서 당내 파벌 분쟁을 막는 임무를 맡은 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반대파들의 투쟁은 점점 더 빈번해졌으며 중앙위원회의 결정과의 모순이 지역과 중앙에서 심화되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상류층과 하류층 문제를 다루었던 노동자 반대파들은 노동자 당원들 사이에서 실질적 지지를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수직적 위계 질서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대표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가지기에 구성원들이 원할 때 소환되어야 할 것이었다. 1920년 말과 1921년 초에 대두되었던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러시아 공산당 제10차 대회에서 노동자 반대파의 견해가 거부당하는 것으로 끝난 것 말았다. 레닌은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구성된 기구가 아닌 그저 공산당 산하의 당의 명령이나 받는 종속적 행정기구로 격화시켰다. 레닌은 이를 다수결을 통해서 통과시켰다. 다수결을 통해서 정책을 통과시킬 거면 재헌의회 해산이나 농민 징발도 다수결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레닌이 공산당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소련이란 공산국가를 세웠지만 자기네들도 민주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의 국가 명칭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조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반대 말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공산주의 통치하는 놈들도 민주주의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야.
근데 뭐냐면은 자유민주국가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이 의미가 다르다 이런 얘기. 의미가 노조 토론으로 끝장난 노동자 반대파들은 이후 NEP의 시행 상태를 비판하며 견해를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콜론타인은 코민테른 제3차 대회에 참석하여 NEP가 노동자들을 환멸에 빠지게 하고 자본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동자 반대파가 정치적으로 점점 더 주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실랴프 니코프, 메드베데프, 콜론타인은 1922년 러시아 공산당 제11차 대회로 공산당에서 제명당했다. 실랴프 니코프와 메드베데프는 일명 노동자 반대파라고 불리는 반혁명 그룹에 가담하고 반혁명적 트로츠키주의자, 지노비예프주의, 테러리스트 블록과 연관 혐의로 기소되었다. 1937년 그들은 처형당했다. 한마디로 볼셰비키 관영이란 몇몇 이용 가치가 있던 대상에 한정되었을 뿐 기본적으로는 정적의 물리적 제거가 당연시되었고 레닌은 이보다도 더 심해서 다른 볼셰비키 동지들이 레닌을 막아설 정도로 잔혹했다. 나가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잔혹하고 강경화했고 정교회에 대한 탄압도 종교인 탄압을 위한 무신론자 단체까지 따로 만들 정도로 강경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종교는 인민이 아편이다라는 발언을 읽고 흥분한 많은 사회주의자들처럼 레닌 또한 소련 초기에는 종교를 존중하는 듯 하다가 결국 암묵적으로 종교인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한편 적백내전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와 볼셰비키 권력 독점화가 결정적으로 굳어질 때쯤인 1921년 10월 혁명의 주력 세력이었던 크론슈타트에 있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의 명분은 바로 레닌의 초기 슬로건과 동일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였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들은 클론타이 같은 극소수 반대파의 의견을 묵살해가며 이 봉기가 외국 세력의 선동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리고 볼셰비키는 반란을 진압한 직후 뻔뻔하게 파리 코민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또한 레닌을 띄우기 위해 스탈린을 끌어내려 레닌이 하려는 혁명은 인민을 위한 것이었는데 페류나 스탈린이 숭고한 레닌의 혁명정신을 왜곡해 망가뜨렸다라고 종종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스탈린이 강대국 소련을 건설해내지 않았다면 과연 레닌의 이름이 세계사에 그토록 크게 기억되거나 했을지도 의문이다. 레닌의 신경제 정책은 한계가 뚜렷한 정책이었고 무자비한 스탈린이 13년에 걸친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소련을 당대 최강의 공업국가 중 하나로 만든 정책이었다. 이런 스탈린이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바로 지도자 후보들보다 강하지 못했던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레닌의 이름을 줄창 팔아먹고 있었기에 레닌의 명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그 레닌의 명성이 더 높아진 것에는 이 스탈린이 이 레닌을 팔아서 자기의 권위를 더 세웠다 이거죠. 아 나는 레닌 다음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뭐 어쩌고 이렇게 레닌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권위를 높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39분을 경과했거든요. 조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레닌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다양한 민주주의 체제에 일관되게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제는 나폴레옹 3세나 만드는 독재체제이고 의회 민주주의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할 때만 주권이 있는 노예들의 체제이고 아나키즘은 그냥 폭력이며 룩셈부르크의 평의회 민주주의는 러시아처럼 노동계급이 활동이 길지 않은 국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에트 러시아 국내에서 사회혁명당이 왜 소비에트가 아닌 공산당과 인민위원평의회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고
항의하여도 무시하였으며, 크로포트 키는 뒷방 늙은이로 무시했고, 맨세피키가 세운 노동계급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 있던 조지아 또한 붉은 군대를 이끌고 가 박살내 버렸다. 8월 봉지에서 맨세피키는 종말을 맞이했다. 바로 위에 언급된 크론시타트 반란 이후에는 마르토프의 맨세피키, 스피리도 노바이와 체르노프의 사회혁명당 좌우파, 실랴프니 코프의 노동조합을 공평하게 탄압했다. 이런 레닌의 권력 독점적인 정책에 콜론타이, 스베르들로프, 심지어는 트로츠키조차도 반대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레닌의 결정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시작한 지가 41분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닌의 비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여기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